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세 번이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늦었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분석을 빨리빨리 드리고 싶어도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먼저 분석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부디 너른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지금 지수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예, 매도를 오늘 좀 쳤습니다. 현금 마련이죠. 예, 현금 마련 좀 쳤고 종목별로 나머지는 봤습니다. 왜냐면 매집이 잘 된 종목은 지수가 밀려도 하락이 안 나와요. 파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미 누군가가 물량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젠 수익 축하드리고요. 현대로템 수익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손 FNG 전략매도 했고요. 사실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일단 매도했습니다. 왜냐면 회원들 중에 뭐 그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권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인지 컨트롤스 원래는 20% 30% 되는데 여기 수익률 적으신 분은 예수금이 부족해서 추가 매수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추가 매수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2차 매수죠. 자, 그리고 NCN 수익 축하드립니다. NCN 70만원 넘어가 거의 80만원 돈이네. 자, 인지 컨트롤스 30% 수익. 해성산업 이거는 좀 우량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매도 쳤습니다. 에, 역시 똑같이 현금 마련을 위해서. 젠백스링크는 필링크가 이름을 바꿨어요. 젠백스링크로 필링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잘 안 보이네.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인지 컨트롤스, 젠백스링크, 아스트, NCN까지. 아스트는 항공기 부품주인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근데 뭐 우량한 종목이니까. 자, 그리고 코콘까지. 자, 유성 TNS 요거 기름 유가 원래 관련주라고 그때 테마 한번 탔었는데 이 새끼들 이거 주유소 겨우 다섯 개 가지고 있어요. 주유소 그냥 이름 없는 주유소 그런 거 다섯 개 가지고 있어서 유가 관련주래. 아 참,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속습니다. 속는 거야. 유성 TNS 소위 축하드리고요. 해성산업 요거는 우리손 FNG 돼지고기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따로 계좌 위탁으로 제가 관리 드리는 분들 5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좀 많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분들 한 9명 정도 됩니다.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인지 컨트롤스 시스워까지 해서 오늘 또 73만원 수익이고요. 요것도 시스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금 마련을 많이 했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요건 이제 소낙비는 한번 피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댓글 3개 달아주신 분 있다고 했죠. 같은 종목이에요. 코센 이 시점에서 물린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지? 790원에 샀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코센 재분석 부탁드립니다. 코센 부탁드려요. 예, 아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을 꼭 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코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왔네. 코센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갔네요. 제가 그때 600원 돌파까지 600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나요? 예, 600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돌파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래 정지 되기 전에도 이미 상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 이거 거의 네 방을 갔거든요. 그리고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바로 또 상한가 말아 올리고 두 방,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의 세 방. 그럼 이거 상한가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이에요. 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 상한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이렇게 네, 그 이미 여기 물려있던 사람이 물타기 하신 분들은 빠져나갈 사람이 빠져나갘 거예요. 그 물려있던 사람이나 매도 물량이 여기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700원. 왜냐면 위에 있잖아. 여기 이 과거에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이때 하한가 쳐맞았을 때 하한가 맞고 나서 매수하면은 얼추 평당가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여기서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못 간다. 이게 꺾이는 게 있어요.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는 거. 예, 그 꺾이면 바로 매도 때리는 거야. 근데 다행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400원이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럴까요? 지지 라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1차 지지 라인 400원입니다. 그 400원은 이탈을 안 했어요. 조금 더 위에 잡으면 이제 뭐 1차 지지 라인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400 얼마죠 이거? 이거 여기 가격이 안 나와 있어. 잠시만요. 이렇게 확대했다가 가격이 잘 안 나와 있어. 됐다. 이렇게 나오네. 460원. 예, 460원. 450원 정도 되겠네요. 450원. 450원 1차 그다음이 400원.
이렇게 해서 여기 이탈 안 나오면 얘는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에는 동전주에다가 제가 그랬죠. 그때도 이거 매도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은 지금 관리 종목에다가 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거 보시면 아, 그 분기 실적을 흑자를 못 만들었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호재가 있었긴 한데 아직까지 기업이 잘 돌아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코스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근데 아까 평단이 말씀 주신 게 790원? 790원에 샀단 얘기는 요때 산 거예요? 왜 이렇게 고점에 샀을까? 이거 음봉 전환되는 걸 몰랐을까? 상한가를 7번을 상한가를 말았는데 더 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말아 올리는 종목은 밀리면 바로 매도해야 돼요. 밀리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돼. 아시겠죠? 동전주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거 시가총액 4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한 1억 2억 툭 박으면 얘 툭 올라가거든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가격 그 몇 프로야 마이너스가? 계산 한번 볼까요? 자, 790원에 물리, 이거 만약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뭐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지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좀 아쉽네요. 아니면 이게 직장인들이 보통 가장 하는 실수예요. 왜냐면 뭐냐면 저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거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죠. 지금 -31%네. 지금은 이미 손절 타이밍도 익절 타이밍을 이미 놓치셨잖아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셨기 때문에 뭐 지금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비중이 작으면 예를 들면 제가 손절하면 손절할 수 있나요? 예, 그거죠. 손절할 수 있는지를 일단은 저는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자, 코스에 한번 뉴스 나온 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거 코센입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와줬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요. 공시가 하나 나왔네. 코센 최대 주주 대상으로 1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호재네요, 호재. 근데 10억 뭐 한 데 쓰려고? 이거 얘네가 유상증자를 하면요 어디에 쓰는지를 봐야 돼요. 사업보고서 제출은 됐고 여기 유상증자 결정 나와 있죠. 아, 탑업인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탑업인 취득 맞나? 아, 이거 혹시 어디 뭐 삼자비정 어디에 쓰는 건지 안 나와 있어. 본건 현물 출자 돼 있고 운영 자금이네요. 확실히 지금 돈이 회사에 돈이 없어. 예, 이거 운영 자금에 플러스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탑업인 뭐 취득한지 한번 봐야죠. 매매 대금 지금 일자 해석 주식계약 코스엔 버뮤다? 이거 뭐 하는 회사야? 건설 에너지 교통 버뮤다. 아, 이거 버뮤다 지수 주식 취득하다가 버뮤다 삼각지대로 빠져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질문 주신 분 잘 생각하세요. 구독자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지금 회사가 돈도 못 버는데 왜 지분 취득을 돈을 다른 애한테 받아가지고 하냐 이겁니다. 근데 최대주주한테 돈을 받은 거니까 이건 최대주주가 어딘지 보면 되겠죠. 근데 최대주주가 이거 아펙스 투자조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투자조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투자조합이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을 코스엔에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렇게 호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진짜 호재였으면 오늘 상한가 말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1차 450원 이탈 여부를 보세요. 좀 더 위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460원 이탈 여부를 보면서요, 460원 이탈 없으면 보유하시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게 멈추기 바로 직전 한 요쯤에 잘라내세요. 조금씩 잘라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전 오면 바로 팔고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잃어도 돼 하는 돈으로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너무 불안해 그런 종목으로 하는 건 반대예요. 자, 이해되셨죠? 또 추가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강의는 못 드려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댓글보다는 카톡이 확인이 빠릅니다. 차라리 카톡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세 번 뭐 다신 거 보니까 되게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죄송스러워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언제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